저희 회사명은 유형기계고요. 그리고 저희는 밭쟁기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여기 유형기계에서 레이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대전에 있는 레이저 업체에서 외주를 져서 결단을 했었는데, 얘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외주 비용도 만만치 않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회사 내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유가트나 사마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는 유가트로는 저희가 필요한 20T나 25T 그리고 또 중요한 하독수 제품들을 자르기 힘들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는 가능하다. 20T, 25T 하독수도 문제없이 절단 가능하고, 절단의 여부도 직접 확인해 주셔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레이저 커팅기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 거는, 일단은 절단면이 이제는 만졌을 때 산소 절단과 다르게 아주 매끄럽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소 절단보다는 더 속도도 더 빠르고, 그리고 한 번에 양산도 가능하면, 지금은 공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하자라고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얘는 저희가 이제는 농기계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이제는 직접 이 농기계를 쟁기라는 농기계를 트랙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사람 손이 타는데, 원래 레이저 절단이나 산소 절단할 때 쓰던 객체나 재료들이 좀 삐족하고 좀 직각면이나 날카로운 면일 때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이거 크게 안 나왔어요. 네, 사람만 안 다치게. 여기는 네. 너무 날카로워서 얘도 어차피 알이 이제는 그런 면들을 이제는 다 레이저로 다 각을 좀 둥그렇게 져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고, 생산적인 부분에는 다 모든 걸 다 외주를 줄 수 없고, 저희도 원래 이제는 그 작업자가 용접 일만 하면은 빠른데, 하다가 산소일하고 산소하다가 용접하도 이러다 보니까 예 쟁기 하나 만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소로 자르던 거를 레이저가 이제 다 자를 수 있고, 용접하시는 분들은 용접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예 확실히 시간적인 면에서도 많이 감축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 납품 받았을 때 기술자분이 직접 오셔서 두 번 정도 도움 받은 것도 엄청 컸고요. 그리고 그 외로도 이제는 절단 도면 같은 게, 객체 도면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이제 도면도 어느 정도 그려서 주셨고, 그리고 필요한 부품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이런 레이저 기계를 살 바에 여기서 되는 레이저 기계 사고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유가트에서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지원도 잘 미미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강력하게 이제는 아, 유가트도 이런 철판 다 된다 라고 해서 서비스 면으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공장 내에서 외주를 좀 많이 주는 공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추천할 것 같습니다.